지난주 아이의 공부로 고민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준 오은영 박사의 겨울방학 특강 제1탄 유아학습의 모든 것. 첫 번째, 잘 놀아라. 놀이를 할 때 이미 어떠한 진도가 있고 평가의 과정이 있다면 이거는 이미 놀이가 아닙니다. 엄마들은 놀이의 진도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. 아이와 놀 때는 평가와 진도가 아닌 정서적 교감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세요. 두 번째, 한 번에 하나의 목표를 가져라. 공부의 과정에서는 절대 욕심을 내지 말고 특히 유아기, 초등 저학년 때는 한 번에 학습 목표를 하나만 정해라.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를 해줘라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유아기 때의 지나친 학습은 오히려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, 기회를 주어라.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안 되는 기회를 안 주는 안 된 거죠. 그거는 줄여가셔야 돼요. 무조건 안 돼를 외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문제 행동을 고치는 기회를 주세요. 네 번째, 교육 가치관을 가져라. 아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을 잊지 않도록 부모가 일관된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.